우리의 안전은 우리 손으로 민방위가 지켜갑니다. 우리나라는 적의 포격이나 공습 등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17,000여 개의 대피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붕 모양을 한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봤을까요? 대피소는 주로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 대형 건물 지하 출입구 등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대피소가 있죠? 여기 지하철역이 있네요. 보세요. 여기 대피소가 있죠? 네, 여기도 있네요. 바로 이런 곳이 비상시 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보다 쉽게 내 주변에 있는 대피소를 찾을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 재난안전정보 앱인 안전디딤돌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앱 초기 화면을 보시면 대피소 조회가 있죠. 지역과 현재 위치를 조회하면 이렇게 내 주변의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안전 관련 다양한 시설과 정보도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